지난 여름, 여러분들은 모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셨나요? 사실 모기와의 전쟁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더운 나라, 습한 나라뿐만 아니라 추운 곳인 남극과 아이슬란드에서도 모기와 전쟁을 하고 있죠. 이 모기들은 단순히 사람과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 데서 그치지 않죠. 그들이 침으로 우리 몸의 혈관을 뚫는 순간 모기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가지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으로 옮겨집니다. 감염이죠. 이 감염으로 1년에 전 세계에서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엄청난 수의 동물도 병으로 죽죠. 남아있는 기록에 따르면 모기들은 기원전 시대인 아테네, 그리스, 마케도니아 시절부터 알렉산드로스, 로마 제국에 이어 신대륙 발견과 근대의 전쟁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은 인간의 수는 약 1,100억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중 절반인 약 550억 명이 모기가 피를 빨면서 옮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사망했다는 연구 보고서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유전공학 기술이나 약으로 모기들을 전부 전멸시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재 전 세계에는 110조 마리의 모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종수로 따지면 약 3,500종이 있는데 다행히도 이들 중 약 6% 정도인 일부 종들이 동물이나 인간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나머지는 식물의 꿀이나 과일즙을 먹고 살죠. 현재 전 세계 수많은 과학자들은 모든 모기가 아닌 실제로 동물과 사람을 무는 일부 종들의 모기들을 박멸하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모기들이 알을 낳는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 약을 뿌리고 모기에서 감염되는 말라리아나 뎅기열 등의 백신 주사를 맞는 것을 주로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과학자들이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기는 산란기 때 암컷이 영양분을 얻기 위해 피를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실험실에 유충 상태에 있는 모기들을 모아서 암컷인 유충의 유전자를 일부 조작해서 수컷도 아니고 암컷도 아닌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모기들은 다 자란 후에도 서로 생식을 하지 않았고 결국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또한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모기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가 죽도록 만드는 유전자 조작 모기를 방출했는데 오랜 기간이 지나자 그 지역 모기 중 92%가 소멸했다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8%의 모기들은 유전자가 변형된 채로 생명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기술을 이용해서 모기들을 전부 몰살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태계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과학계는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모기가 전멸해도 딱히 문제될 것이 없다. 나머지 하나는 생태계 교란이 발생할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모기가 유충으로 물속에서 살 때는 여러 물고기의 밥이 되었습니다. 모기 유충은 특히 더 쉽게 먹을 수 있었죠. 만약 모기가 전멸한다면 물고기의 먹이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모기가 모기 유충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모기는 벌과 나비, 박쥐에 이어 적게나마 식물의 수분을 돕기도 합니다. 일부 극단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멜서스의 인구론을 인용하면서 모기들이 동물과 인간에게 질병을 옮기면서 전체 개체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해준다는 가설도 내세웁니다. 특히 유전자 조작으로 모기를 박멸하다 보면 어떤 이상한 모기가 나타날지 모른다고도 하죠. 하지만 모기가 전멸한다면 제가 볼 땐 얻는 것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의료체계가 아직 견고하지 않는 국가들의 국민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사망률이 급격히 낮아질 것입니다. 모기는 말라리아나 황열, 뎅기열, 치카 바이러스 등을 옮기고 다닙니다. 이것 때문에 1년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죠. 만약 모기가 전멸한다면 이 병으로 죽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공학 기술이 더욱 발달해서 인간과 동물에게 피해를 주는 특정 모기 종만을 없애버릴 수 있다면 생태계에 큰 교란 없이 서로 윈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빌 게이츠를 비롯한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보건 상태가 좋지 못한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말라리아, 지카, 소아마비, 에이즈 등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